먼저 이제 전체 데이터 개수, 이거 페이지 처리를 하려면, 페이지 처리, 페이지 내셔를 만들려면 전체 데이터 개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데이터 개수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거를 이제 만들어놨는데, 이게 지금 컨트롤러에서는, 여기 있는 컨트롤러에서는 이쪽에 데이터를 이제 두 개, 세 개씩 보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한 개만 보내고 있어요. 리스트의 리플라이 VO라는 것을 한 개를 보내고 있다. 그런데 전체 데이터의 개수도 이제 화면단으로 보내야 된다. 아시겠죠?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얘기인데. 그렇게 하시려면 거기 이제 컨트롤러 부분 좀 바꿔서 클래스라는 게 만들고 이 리스트 함께 더 집어넣어야 될 내용을 이 리스트 함께 더 집어넣을 내용을 같이 이제 묶어서 클래스로 만들어라 이런 얘기예요. 클래스로 만들면 한 개로 이제 전달을 할수 있겠죠. 데이터 전달을 할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이 교재에서는 크리터리어를 그냥 안 쓰고 이제 한개 클래스를 더 만들었어요. 더 만든 게 433페이지. 433페이지. 433페이지 보시면요. 거기에다가 이제 리플라이 페이지 DTO라는 것을 한개 만들었어요. 그래서 리플라이 페이지 DTO라는 클래스를 한개 만들고요. 거기 한번 보시면 그 도메인 쪽에서 만들었겠죠? 도메인 쪽에서 만들어서 오른쪽 마우스 눌러주세요. 누르시고 뉴 하시고요. 그 페이지 DTO 말고 여기서는 리플라이 페이지 DTO라고 클래스를 만들어 주시고요. 클래스 이름이 이제 리플라이 댓글을 위해서 리플라이 페이지 DTO 이렇게 한개 만들었습니다. DTO는 소문자로 대문자로 올 세문자로 만들었습니다. 자, 피니시 눌러주시고요. 피니시 눌렀습니다. 자, 이 안에 있는 게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요. 골뱅이 데이터라고 써주시고 컨트롤 스페이스 버튼 눌러주세요. 그리고 그 all argument, all argument 컨스트럭터를 집어넣으세요. 집어넣으시고요. 이제 private 변수를 쓰시면 생성자에 의해서 모든 데이터를 집어넣겠다 이런 얘기죠. 이해되시겠죠? 집어넣을 겁니다라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그 세터를 안 쓰고 생성자를 위해서 썼으니까 세터는 필요가 없겠죠. 그러니까 골뱅이 쓰시고 getter만 만들게요. getter라고 써주시는 거죠. 그 요거는 데이터를 뭘로 집어넣어요? 이제 데이터 세팅은 세터를 이용한 게 아니라 생성자를 이용해서 한다라는 거예요. 아시고요. getter 그러니까 생성자를 위해서 데이터를 세팅했으니까 getter만 필요하죠. getter만 작성하자 뭐 이런 얘기 되죠. getter에 해당되는 것만 작성 원래가 쓰려고 해요. 되시겠죠? 실제적으로 이렇게 된 날을 나중에 보셔야 되고요. 그럼 private 변수를 써줘야 이런 게 어떻게 되는지 알수 있죠. 그럼 private 변수를 수행하시고요. 이 안에다가 보시면 인티자로 reply count. 근데 reply count 자체가 그 R 넘버가 long 타입인데 이게 reply count를 인티자로 만들어도 되나요? 그냥 long 타입으로 할게요. reply count, cnt count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 주시고요. 자, 또 private 쓰시고요. 그리고 이제 리스트인데 여기가 리플라이 부여가 들어있는 리플라이 리스트 컨트롤 스페이스바 누르셔야 돼요. 그 자바 유틸의 리스트고요. 그 다음에 리플라이 부여가 들어있는 리스트. 이게 이제 리탈할 때 사용하는 거죠. 이걸 리스트라고 쓰자. 그 실제적으로 요거가 컨트롤러에서는 그 리플라이 컨트롤러에서는 리턴 타입이 리스트의 리플라이 부여예요. 리플라이 부여라서 그거를 이제 그 요것만 써서 이제 데이터를 받으면 되는데 저희는 이제 페이지 처리까지 한 전체 페이지 처리를 위한 정보에 해당되는 전체 데이터 카운트 뭐 이런 것을 이제 보기 위해서 뭐를 만들어 쓰시냐 하면 여기에 이제 보시면 그 DTO에 여기 요거가 데이터고요. 그 다음에 리플라이 카운트에 대한 리플라이 CNT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사용하고 있어요. 아시겠죠? 쓰고 있고 저장하세요. 저장하시면요, 여기 이제 그 reply DTO, page DTO에서 이렇게 열어보시면요, 여기 생성자가 있죠, 생성자. 컨스트럭터 생성자가 있으신데, 생성자에서 이제 long 타입에 해당되는 거와, 그 다음에 reply 타입은 생성자가 있어요. 이게 all argument란 뜻이죠? 쓰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set list 있네요. 이 set list는 있으시고, getter도 있네, getter도 나왔어요. 뭐 그는 게터 골뱅이 게시라고 쓴 거는 뭐지? 네. 투스트림에서도 들어가 있고요. 네, 들어가 있습니다. 자, 어쨌거나 이제 게터 세터는 생겼어요. 그럼 요건 뭐지? 롬버베 게터.
구글링 한번 해봐야 되겠네요. 네. 지금 롬버 라이트 롬버 저희가 롬버의 골뱅이 이게 뭐하는 놈인지 골뱅이 게터가 뭐하는지 보는데 겐더 세터에서 쓰시는데 get 세터로부터 해방 세터로부터 해방이라는 것은 뭘 얘기해야지 annotation 썼는데 뭐야 네 가능합니다. get이나 또는 set 이런 게 가능합니다. 골뱅이. 이거는 getter나 setter를 만드세요. 이런 얘기인 것 같고. 예, 요건 조금 더 찾아봐야 되겠네요. 어쨌든 이제 이런 거랑 상관 안 해놨고요. 예, 도큐멘테이션을 조금 더 읽어봐야 되겠네요. 어쨌든 이렇게 선언한 게 있어요. 있으시고요. 예. 이게 안 생기는 할때 세터도 생겼네요. 게터만 생성해 작성한다고 얘기했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일단은 뭐 게터에 해당되는 것을 했는데 이건 잘 모르겠다. 물음표 이렇게 써놓겠습니다. 아, 차후에 나중에 찾아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그 게터만 생성이 된다 하면 이렇게 생성자를 이렇게 클래스를 열었을 때 생성자는 올스케 이게 맞죠? 저희가 사실 얘기한 게 맞는데 그 게터가 이렇게 생성이 됐어요. 게터 생성에 대해서 잘 쓰인 게 있는데 여기 세터가 없는 줄 알았더니 세터도 있어요. 여기 보니까 지금 생성이 됐습니다. 세터에 해당되는 것도 생성이 됐다.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그런 게터만 만드세요 이런 의미는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 뭔가가 더 있으신 것 같아요. 도큐멘트를 한번 참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자 어쨌든 이렇게 만드셔서 이제 카운트에 대한 것을 만들어라 이런 얘기고요. 그럼 카운트에 해당되는 것을 저희가 이제 그 비넘버로부터 카운트를 세는 것을 이제 만들기 위해서 리플라이 매퍼 인터페이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페이스에서 리스트 밑으로 댓글 목록 밑으로 여기다 써놓겠습니다. 댓글 목록에서 전체 데이터 가져오기 전체 데이터 개수 가져오기 정도가 되겠네요. 댓글의 전체 그 글번호에 해당되는 게시판 글번호에 해당되는 전체 데이터 개수 가져오기인데 이거는 이제 전체가 아니고 댓글의 해당 글번호 전체 데이터 가져오기 여기다 앞에다 쓰는 게 낫겠네요. 해당 글번호 댓글의 전체 데이터 개수 가져오기 뭐 이 정도가 되겠죠. 글번호가 정해지면 거기에 데이터가 몇 개나 있지 이런 것들을 이제 카운트에서 가져오는 이런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필요한 게 뭐가 필요하냐면 이제 비넘버가 필요한 거죠. 비넘버. 그래서 여기 퍼블릭 쓰시고요. 퍼블릭 그 롱 타입에 저희가 댓글을 가져올 때 롱 타입으로 지정했어요. get count by 뭐 비넘버. 비넘버에 의해서 이제 요거 위에 있는 주석을 그대로 쓴 거죠. 그리고 필요한 거는 롱 타입의 비넘버입니다. 비넘버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넘겨서 쓰는 것을 만들어라 이런 얘기죠. 그래야지 페이지를 나눌 수 있어요. 전체 데이터 개수가 없으면 페이지를 나눌 수 없습니다. 아시겠죠? 나머지는 계산에 의해서 처리하면 되는 거죠. 페이지 오브젝트는 미리 계산을 한 다음에 이제 넘겨주는 걸로 돼 있는데 지금 여기는 그냥 제일 간단한 전체 데이터 개수만 가지고 이제 처리하는 걸로 만들었어요. 이해되시죠? 되시겠죠? 나머지는 이제 프로그램상에서 다 계산해라 이런 얘기예요. 자, 이런 얘기고요. 그다음 보시면 이제 그 이거를 이용해서 쓰는 매퍼를 만들어야 되죠. 리플라이 매퍼를 만듭니다. 저희가 이제 get with paging과 함께 사용하는 걸 만들었는데 그 밑으로 전체 데이터 개수를 이제 똑같이
여기 웨퍼 리플라이 웨퍼에서 주소 전에 해당해서 가져오는 것을 한개 짜가지고 만들겠다 이런 얘기예요. 네, 만들어 주겠습니다. 해당 글보나 댓글의 전체 데이터에서 가져오기 셀렉트가 되겠죠? 셀렉트 태그 해당이 되고요. 셀렉트 태그 해당이 되고요. 아이디는 똑같이 메소드 이름 똑같이 get 쓰시고 get count by b number 이렇게 해서 집어넣어주라 이런 얘기죠. 이렇게 집어넣으세요. 이렇게 b 넘버라고 집어넣으세요. 되시겠죠? 예. 네, 집어넣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용할 거는 지금 보시는 거는 책 교재 책 페이지 433페이지를 보고 있는 겁니다. 433페이지. 지금 교재가 왔다 갔다 하면서 보아가지고 되게 쉽지는 않으실 것 같은데. 뭐 이렇게 써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result type. result type이 long type이다 라고 써주시면 되겠고, 기본 패키지는 안 쓰셔도 되는 거 아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렇게 C데이터를 썼는데 C데이터는 쓰셔도 되고 안 쓰셔도 될것 같아요. 그 C데이터에서 작성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대괄호 열고 여기서 엔터 치시고 대괄호 닫고 두번 해주시고 꺽쇠페이지 써주시고 이렇게 붙여주시고 요 사이에다 탭 코딩을 해주세요. C데이터 안에 코딩을 해주시고 셀렉트 쓰시고 카운트 세는데 R넘버를 센다 뭐 이렇게 세었고요. From 어디서부터 여기서 이제 From 어디서부터 쓰시냐면 그 TVL 언더바 리플라이에서부터 TVL 언더바 리플라이에서부터 세는 거고요. 근데 조건이 있어요. 왜요? 주시고 조건은 B 넘버가 같다. 샵 중괄호 열고 B 넘버가 같습니다. 뭐 이렇게 해서 세는 걸 사용하셔야 됩니다. 이런 얘기죠. B 넘버에 의해서 이제 R 넘버의 개수가 몇 개인지 세 보세요. 뭐 이런 거를 만든 거죠. 만들어서 지금 이제 그 페이징 처리할 때 전체 데이터에 대한 페이지가 아니라 B 넘버에 맞는 개수를 세우는 거죠. 전체 데이터는 아닙니다. 아니고요. 그 여러분들이 이제 계정에 따라서 뭘 이제 그 예약하거나 주문을 했을 때그 사람의 아이디에 따라서 그 전체 데이터 카운트를 세우거나 이런 거를 쓸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 거에 해당되는 것만 이제 페이지 처리를 하거나 관리자인 경우에 전체 데이터를 페이지 처리하거나 뭐 이런 것들을 잘 정의를 해서 사용을 해야 되겠죠. 이렇게 써주시고요. 써있으면 이제 서비스 인풀을 만드시는데 서비스 인풀을 만드셔서 사용하실 때는 저희가 이제 전체 데이터를 개수를 가져오려는 것을 이제 할 수도 있으시고요. 그 get list 페이지에서 전부 다 처리를 할 수도 있으세요. 지금 현재는 이제 저희가 인풀에서 쓰시는 거는 그 리턴에서 작성을 해서 쓰실 때에 뭐 reply 페이지 디큐를 new에서 페이지 디큐어를 뉴에서 사용하시는 걸로 이제 수정을 했어요. 자, 한번 보시면 책 페이지는 434페이지. 434페이지 아래쪽에 리턴하는 거고요. 그 서비스 리플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매퍼에서 리스트 위드에서 쓰는 것만 이게 리스트라는 걸로 썼는데 여기다가 이제 여기 요 리스트 리플라이 부여가 포함이 되어 있는 리플라이 페이지 디큐어를 만드는 거죠. 요거 그대로 한게 복사붙여넣기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드리고요. 자, 원래 거는 이런데, 저희가 리스트에 리플라이 부여가 있는 그 리플라이 페이지 DTO 이런 걸 이제 컨트롤 스페이스만 눌렀습니다. DTO를 리턴한 걸로 만드는 거죠. 만들어 쓰시면 여기다 요 아래에다가 자, 생성자에 의해서 얘를 만들 때는 생성자에 의해서 만들어야 되니까 생성자에 의해서 이렇게 처리하는 거 앞에는 카운트, 뒤에는 리스트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만들었을 때 쓰실 때에 new 해가지고 쓰시면서 new 만듭니다. reply page DTO 이렇게 앞에 있는 카운트고요. 뒤에 있는 게 리스트예요. 리스트는 이겁니다. 이거. 이게 그대로 리스트니까 이렇게 뒤에다 써주시면 되고요. 카운트는 매퍼에 보시면 매퍼 점 쓰시면 get count by b 넘버로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b 넘버를 넘기시면 이제 카운트가 생깁니다. 이해되시죠?
되셨나요? 예. 생기자 사용하시니까 이렇게 해서 써가지고 쓰시면 되고요. 지금 빨간색 난 이유 리턴 그 겟리스트에서 저희가 이거 지금 리스트에서 나왔을 때 마우스를 갖다 대시면 예, 페이지 갖다 대시면 리스트에 리플라이 부여고요. 리플라이 부여에 리스트라고 썼어요. 써놨는데 change return 리스트에 만들어놔 또는 change return increment 리스트를 뭘 해라 tdget리스트 뒤에서 하세요. 뭐지? 겟리스트에서 예. 리플라이 페이지 디티오 이제 생성을 한거 맞고 맞춰서 썼습니다. 아, 리스트에서 얘 호출할 때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자, 원래 얘가 이런 거를 썼고요. 얘가 원래는 이렇게 이제 리턴해 가지고 그 원래 쓰시는 거는 여기 리턴에서 new 리스트니까 이렇게 리스트만 이렇게 리턴하는 걸로 이렇게 써놨잖아요. 써놓은 것을 이렇게 바꾸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바꿔서 사용하고 있고요. 자, 이렇게 썼으면 이제 얘가 그 리턴하는 게 여기 보시면 컨트롤러하고 연결이 돼 있는데 얘가 뭘 받냐면 뭔가 이제 데이터를 받도록 돼 있어서 이제 이거랑 연결했을 때 문제가 생겼다 이런 얘기인 것 같고요. 이제 서비스 인풀에서 썼고 이제 서비스 웨퍼 서비스 인터페이스를 보셔야 되죠. 인터페이스를 보시면 요게 이제 리스트로 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리스트로 되어 있으니까 요거를 이제 좀 바꿔주세요. 자, 바꿔주시고요. 이렇게 바꿔주시는 거는 이제 그 리플라이 페이지 DTO로 리턴하자 이렇게 바꿔주세요. 바꾸고 나면 이제 인풀이 오류가 사라지죠. 인터페이스랑 맞아야 되는데 안 맞았다 이런 얘기죠. 이렇게 해서 바꿔주세요. 바꿔주시고요. 그럼 이제 그 서비스로 갈 때는 여기 서비스로 가서 사용하실 때는 이렇게 이제 그냥 겟리스트에서 이제 전체 데이터 카운트도 세우고 그 다음에 리스트도 가져오고 뭐 이렇게 처리하시는 걸로 이제 두 번, 사실은 두번 호출한 거죠. 얘도 호출하고 데이트뷰를 이해되시나요? 호출해서 사용한 거예요. 저희가 페이지 오브젝트에서 카운트를 전체 카운트를 세우는 거랑 똑같죠. 세우고 그다음에 리스트도 가져오고 얘두 개를 합쳐서 이제 리플라이 페이지 DTO로 만들어 가지고 넘기고 있다. 서비스까지 끝났어요. 자, 끝났으면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거를 가지고 컨트롤러에서 얘를 집어넣어야죠. 컨트롤러에서 집어넣는 게 지금 이제 오류가 나오고 있죠. 겟 서비스에 해당되는 리스트를 가지고 이제 여기다가 집어넣으라 이렇게 쓰고 있는데 그 서비스에 해당되는 것을 그대로 집어넣으시려면 이게 그 뭐가 들어가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냐 하면은 그 리플라이 페이지 디티오가 들어가 있어야 된다라고 여기 고쳐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리스트가 아니라 이제 페이지 오브젝트가 들어가 있어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라고 고치세요. 고치시고 이제 얘를 그 리스트가 아니라 이제 여기 리스트로 가져 그 집어넣는 게 아니라 저희가 그 리플라이 이 서비스에 해당되는 그 여기가 이제 리턴되도록 만들어서 가져오시는 것 자체가 이제 달라지는 거죠. 지금 가져오는 게 이게 틀립니다. 이제 리턴하는 것부터 고칠게요. 리턴이 여기 있죠, 여기. 겟리스트에서 리턴한 게 요겁니다. 요거부터 한번 고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어디 있냐면 그 435페이지, 435페이지 맨 위에 줄을 그맨 위에 그 중간에 리플라이 컨트롤러 일부 하면서 나옵니다. 나오시니까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이거 복사해서 원래 거는 내비두고 원래 거는 추적 처리해서 소스는 내비두고 하시면 되죠. 엔터를 눌러가지고 지금 보세요. 그 원래 거는 이제 소스를 추적 처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리플라이 엔티티에서 리스트가 아니고 이번에는 이제 아까 전에 얘기했던 리플라이 DTO, 리플라이 페이지 DTO를 이렇게 받는 걸로 쓰세요. 되시겠죠?
수도 이름은 get list입니다. 여기는 전체 카운트와 이제 데이 리스트가 있습니다. 이런 얘기고요. 자, 처리가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쓴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여기 그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결과를 가져오는 게 이제 여기 리턴 타입에 해당되는 요거 리스트가 아니죠. 리스트가 아니고 이제 그 DTO에 해당되는 거죠. 그 DTO인데 무슨 DTO냐면 이제 리플라이 페이지 DTO입니다. DTO. DTO 이거로 DTO DTO 이거로 이렇게 써가지고 사용하시면 되고요. 받으세요. 받으셔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이게 받았으면 여기 리스트에 있는 것은 여기 리스트가 여기 그냥 리스트가 아니죠. DTO에 있는 리스트입니다. 그러니까 DTO에 있는 get 리스트 리스트를 가져와서 이제 포문을 돌려서 br 태그를 전부 다 집어넣어라 이런 얘기죠. 집어넣어서 사용을 해보세요. 그리고 이제 뽑는 것도 그냥 리스트라고 쓰시면 안 되고 DTO에 있는 get 리스트라고 써주셔야 돼요. 이게 리스트라는 게그 DTO 안에 들어간 거죠. 들어가 있는 리스트를 꺼내고 리스트를 집어넣고 이런 식으로 해서 작성을 하셔야 합니다. 이런 얘기예요. 되시겠죠? 네, 이렇게 고치세요. 고치시고 맨 마지막에도 여기다 DTO를 여기다 쓰는 거죠. DTO 이렇게 해서 DTO를 넘겨서 사용을 합니다. 이렇게 처리가 될수 있도록 만들어 주세요.